네. 아, 좋다. 네. 어제 제가 사연 읽어달라고 그랬대. 성남 기호장님, 야, 러블리즈 물어. 그거 맞아요. 그래도 반사 아니냐? 반사잖아. 재진씨. 재진씨 거. 네네. 빨갱 되는데 많이 했네. 어쩔 수 없어. 우리가 반사 때문에. 재진씨는 학교 미용실에서 공부하던 중에 러블리즈 보라고 보라켰어요. 이거는 애들이 포즈 안 해주면 찍을 의미가 없어요. 김경원님 러블리즈 그리고 기어 가만히 있다가 눈 타이밍 오면 이제 공연하고 나왔습니다. 고마워요. 군대에서 담배 끊기 정말 힘들었는데. 군대에서? 아 지금 금연 홍보 학교가 다섯 명이 군대 군부대. 어렸을 때. 어차피 손골이. 나도 군대 있을 때 러블리즈가 홍보를 했었습니다. 2518님 러블리즈 등장 실화인가요? 야 소리 질러. 여러분 실화입니다. 이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. 머리 드디어 뭐예요? 아니 오늘 제가 오면서 좀 신기한 정보를 한 게 있는데 베이비 소울 씨가 굉장히 새로운 정보 제가 또 습득을 했어요. 그 2009년도에 광주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어요. 네, 그쵸. 네, 거기서 기술 오디션을 했는데 네. 거기서 붙었어. 네. 그래서 러블리즈가 된 거예요, 그쵸? 네, 맞아요. 저희 매니저가 같은 학원을 다녔대요.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면서 기분 나빴어요?
근데 저희가 되게 저희가 조금 차가 막혀가지고 좀 천천히 늦어가지고 되게 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털어놔봐라 했는데 네 저희 많은 걸 털어놓은 거 아니야? 행사로 가요 아 건배 나왔어요 건배도 애플 좀 나가서 녹음 한 적이 있으신데요 감독님 인사해주세요 근데 왜냐면 팀장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트랑 건배 반대로 했어야 됐어 기억나죠? 네 하원도 기억나고 이름 들으니까 기억나는 아 진짜? 네 너무 신기하다 세상이 이렇게 좁아요 진짜로 진짜 신기하다 기억나고 지내는 거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외국 거야? 자 이번에 내가 좁아요 하면서 얼굴 외국인 거야? 타이틀곡이 그날에 인딩 매니저가 저걸 인딩 매니저 서울이랑 같이 실용으로 다녔대요 그 매니저가 딩딩 매니저님께 치유를 함으로써 이별 후에도 열심히 극복을 한다는 그런 치유의 노래입니다 원래 멤버들 미디어도 300 살래? 연애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? 연애를 안 하니까 내가 막 아니요.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. 안 했죠. 어떤 사람 만날까? 누가 가장 많이 해요. 항상 이상형 바뀌는 분 있잖아요. 제가 보기에 이렇게 300이 누가 가장 그런 분? 절실하게 필요할 때 20분이라도 찍으면 좀 많이 우리 회사에서 좀 음식을 최대한 이렇게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출퇴근 찍을만 하고 가까이 오고 회사에서 촬영 엄청나게 찍었어요 아 근데 본인도 찍었는데 나? 여기 가서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게 노래를 그러니까 좋아 이러고 있어 오늘 좀 아저씨 이렇게 이어드리는 맞아요 그거 어쩌는 거야 꿈꿨게에서 봐 입안에서 별로가 띵키라가 되는데 별로가 띵키라인데 띵키라 하실 때 오늘 띵키라 이거 잘 바꾸시고 못 바꿨어요? 하나 둘 진짜 보여줬다 이수저 유지혜 서지수 이미준 윤지야 박명은 유수저 정혜희 이수저 유지혜 서지수 이미준 윤지야 박명은 유수저 정혜희 정말 진짜 잘 아시네 아, 야, 너무 쓴 시간이야. 와, 진짜 몇 초 만에 찍었어.
찍으라고 한 거야? 다들 왕백 사세요. 0점 몇 점 하는 순식간에 다 찍으래. 다들 왕백 사시면 돼요. 바로 앞에 손가락 오늘부로 다들 왕백 몰라. 왕백 사셔야지. 하! 하! 한 명만 들린 것 같지? 이건 다 있는데. 이건 치유예요. 나의 목적자네. 포털 사이트에서 노래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베이비 소울이 직접 메이킹한 프로그램 랩은 당시 10대 깜짝 놀라게 했다는 랩 메이킹으로 어떤 노래? 이번 수록곡 텐션이었는데 사장입니다. 제가 드리브 할 때 그랬거든요. 아~ 저희가 그때 한번 라디오 같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 왜 이거에 돈을 드리붓지?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. 네. 그런 것처럼 약간 아 나는 이 노래도 정말 좋은데 노래가 저걸 방장이에요. 그래서 언제든 나 가까워져서 좋아. 얘도 영장이야. 얼마나 가까워요? 진짜 안 들었는데요? 진짜요? 죄송해요. 마라. 죄송해요. 솔로로 막 그러면 치킨 먹어요? 어 진짜? 어머! 아 저 베인이거든요. 베인이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뻔하죠 뭐. 치킨이다? 치킨이다. 아 진짜? 오예. 우리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 머리살이 저래. 매니저 오빠들이 무서워요. 아 너무 잘해서? 어 진짜? 진짜예요? 막 이렇게 매니저 오빠들 게임 프로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미니저 나오면은 누가 되시면 나가시죠 게임. 진짜로 나가세요? 또 꼭 이렇게 별명하더라고요. 아 예스? 아예스보다 나가겠어. 그러면 자 미니저 씨는 좀 게임을 하는 편이고 지수씨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갑자기 막 이거 보러 갈래요? 가만히 있다가 6시에 듣다가 초속 200이면 돼요. 가장 최근에 본 게 뭐예요?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가셔도 나쁘지 않아요. 안 돼! 최근도 봐야 돼!
한일전문이죠. 정이 있을 거야? 며칠 전에 같이 먹었는데 성내 숙소에서 이제 갑자기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꽂힐 때가 있죠.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광고 안 하면은 다들 막 내 스케줄이 있거나 서울 레이스 만나서 시켰다 그쵸? 그치 막 미세먼지 많아요. 오늘 미세먼지 좀 먹어야 되는 그런 데가 많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오늘 배가 없으니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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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고기 다 빠지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안 해 많이 안 해. 자 오케이 게임하고 술 좋아하고 오케이 정보 캐냈습니다 여러분. 요즘 우리가 TMI라고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굉장히 사소하게 모든 걸 이해하시는 게 유행입니다. 그래서 러블리즈 멤버의 TMI Too Much Information 지금 옆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볼까요? 제가 캐냈어요 미지 우리 라이브 남았어. 체질이 초콩받은 체질인 거 그냥 타고난 걸그룹이네. 아니 그게 네, 오자 할까요? 네. 누가? 오늘 톡 잡히는 좋겠어요. 내일 또 봐요. 아, 오케이. 자.